자연과 환상이 공존하는 아이온 영혼의 탑. 지금 이곳에 주신의 부름을 받고 각성된 대바들이 모여듭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캐릭터명 상단의 아이콘을 보고 받은 편지와 판매 대행 정산 아이템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온 2.5 UI 편의 기능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볼까요? 풍부한 게임 컨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위한 파워북이 이제 게임 내에서 쉽게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퀘스트 설명창 하단의 파워북 검색 버튼을 선택하시거나 퀵바 상단의 파워북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워북 검색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 메뉴, 추가 기능, 인게임 파워북을 차례로 선택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새로워진 아이온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1분 1초를 다투는 몬스터와의 전투에 참가합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몬스터들을 힘겹게 상대하던 플레이어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레벨업을 하거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파티창을 열어 도우미 파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 플레이어는 아라크네 자매우나 마르쿠탄 형제회에 가입하여 도우미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도우미 수행 전에 파티원 상태창에서 도우미 수행을 선택해야만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도움받는 플레이어도 경험치 획득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파티에 참가한 도우미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도와주기 위해 지도를 열어봅니다. 새로운 지도는 위성 화면처럼 구성되어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확대 정도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의 수준이 다릅니다. 또 지도의 퀘스트 탭에서는 퀘스트 창과 동일한 정보가 나타나며 퀘스트 수행 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가 같이 표시됩니다. 얼마 전 레기온 부군단장이 된 플레이어는 부군단장으로서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레기온 제복을 입기로 하였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볼까요? 추가 기능, 아이온 트윈 메뉴를 선택하면 내가 등록한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금 찍은 스크린샷을 바로 첨부하여 트윗을 합니다. 내 프로필 사진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 내가 팔로잉한 사람들과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끝없는 전투 속 감성 플레이가 있는 이곳. 지금 아이온 2.5 업데이트 주신의 부름 당신의 활약을 기다립니다.